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읽고 뜻을 말해주면 됩니다. 읽고 뜻만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질문에 답하세요. 자, 시작. 막, 그렇지, 막. 오늘 그뭐 중에 뭐 됐어요? 그렇지, 뭐 중에? 그렇지, 오, 오, 아, 어 중에서. 아가 됐죠, 대표 소리. 두 번째 대표 소리. 오케이, 계속해서. 박스 뜻은 상자. 그럼 오는 뭐 중에 뭐 됐고, 오케이. X는 뭐 중에 뭐 됐어요? X는 크스 됐는데 뭐 중에 크스 됐어요? 그렇지, 즈, 그즈, 크스 중에 크스가 됐죠. 박스. 오케이, 잘하고 있네. 그래서 펜 뜻은 펜이고, 그럼 아이는 뭐 중에 뭐 됐어요? 베리 굿. 빅, 그렇지, 큰, 그렇지, 그렇지, 좋고. 계속해서 잼 뜻은 잼이고, A는 뭐 중에 뭐 됐어요? 에이, 에, 아, 어 중에 첫 번째 대표 소리 에가 됐죠. 오케이, 잼 됐고요. 계속해서. 틀렸는데요. 넷 뜻은 그물. 그러면 이는 뭐 중에 뭐 됐어요? 좋고. 그러면 니트네. 에 됐죠. 넷 됐습니까? 계속해서 six 여섯. 아이는 뭐 중에 뭐 됐어요? 오케이. X는 뭐 중에 뭐 됐어요? 와우, 빠르다. 계속해서 can 깡통이죠. 그럼 and 그리고 또 그다음 wig 가발. 오케이. 10 10 그럼 이는 뭐 중에 뭐 됐어요? 오케이. flag? flag 어느 거야 둘 중에? flag 그렇지. 뜻은 깃발, flag. red, 빨간. 그럼 이, 이는 뭐 중에 뭐 됐어요? 오케이. nut. 견과류, 땅콩이라 그러면 되겠지, 그치? nut. 땅콩. 됐습니까? 그럼 you는 뭐 중에 뭐 됐어요? 그렇죠. 어 됐어요. not. 계속해서 햄. 그렇죠, 햄은 햄이죠. Do you like ham? Yes, 오, 오케이. 잘했고요. 오, excellent. 속도도 빠르고. 자, 이번 건좀 어렵죠. 이번에는 읽고 뜻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가볼까요? Lunch야? Large. Okay. 옷 같은 거살때 large size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Large size. 어, 그래. 콜라 같은 피자 시켜 먹으려고. 그렇지. Large size. 그러면 예. 오케이. 곰들은 일곱 붙어 있으니까 여럿이죠. 곰들이 크다. Bears are large. 뭐라고요?
크다. 걔 영어로 읽으라는 거였는데. 자, 얘는 Bears are large. Okay, 여럿이니까 S 붙여야죠. 계속해서. Okay, 자, 얘 한번 다시 읽어볼까? Okay, 여기 R이 없는데 왜 R 소리가 들리지? Leave. 네? L이 없는데 왜 L 소리? Leave. Leave. 소리 글자에 있는 대로 읽으세요. Some bears leave. Some bears leave. 또 R 소리 또 집어넣는다. Some bears leave. Some bears leave. In zoos. In zoos. 오케이.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런 소리 넣으면은 영어 잘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히 헛방이야. 혀를 이렇게 뒤로 말아 넣는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니야? R이 없는데 왜 자꾸 넣어?